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들어본 적 없는 유형의 그런 도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약 분야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자동차 산업과 맞먹는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뒤에 장표에 잠깐 넣었지만 제약 쪽그 제약, 그러니까 순수 제약 쪽이 마켓 쉐어가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뭐한 1.5% 그 정도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먹거리가 많이 있는 도메인인데요. 제가 제약회사에 소속해서 뭐 제약회사 내부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지만, 대부분 뭐 ERP, 쪽에 연관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제너럴하게 쓰는 영역만 몇년 동안 봤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조금 더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분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이 블루오션?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트라이 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99.9% 외산 벤더에 의지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공감 세미나는 제가 1회 때부터 발표를 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미나는 고 조규영 대표님이 만들었던 세미나예요. 그래서 원래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했던 게몇 년이 지나서 이제야 새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제약 쪽 2005년이 1,100조 정도 되는 거죠. 1,10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 파머시 제약 쪽에 해당하는 액수이고요. 실제 제약은 또 하스피탈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쪽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보다 더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은 식품 시장,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자동차 뭐이 정도 순으로 되겠죠. 그 밑에 이제 IT 쪽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렇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시잖아요. 관련 국내에서 프로젝트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병원 쪽 EMR, SI, EMR, 팍스 이런 쪽 SI 쪽 프로젝트가 간혹 있는 상황이고 공장, 뭐 제약 공장이라든지 제약 비즈니스 쪽은 거의 대부분 뭐 SAP나 외국 벤더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벤더들이 뭐 소위 꿀 빨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은 18조 원, 굉장히 미미하죠. 1.8% 정도, 1.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는 큰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아웅다웅 해봤자 1조거든요. 상위 계열사들이 아웅다웅 해도 1조씩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한 방에 몇천억, 한 방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니까 더 이상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M&A 액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어떤 업체를 에콰이어 할때뭐 1조를 줬니, 3조를 줬니, 5조를 줬니, 끽해야 뭐 이번에 소프트뱅크에서 ARM 인수하면서 뭐 30조 줬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돈 액수가 다릅니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160조에 다른 제약회사를 인수를 하는 이런 뭐요 정도는 굉장히 제너럴한 정도의 액수
32조. 뭐 이런 정말 초대 규모의 M&A가 왔다 갔다 하는 분야고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이기종, 뭐 이기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회사와 합병이 일어났을 때이 합병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이쪽 엘레그란인가? 이쪽을 합병을 한 이유는 사실은 애플을 따라하기 위한 조세 회피를 위해서 160조를 쓰는 상황이거든요. 애플이 한 조세 회피의 목적을 위해서 160조를 써서 역외 조세 회피를 하려고 이렇게 딜을 했는데 이번에 오바마가 깼습니다. EU랑 합쳐서 깨진 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초대규모의 뭐 16조 자체도 어마어마한 액수고 뭐 1.6조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평가받고 있는 회사들이 합병이 됐을 때 내부적인 프로세스 통합, 내부적인 문서의 통합, 내부적인 업무의 통합 이런 통합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합병을 했을 때그 통합 작업하느라고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들이 이 제약업체에는 제법 많이 선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합병을 위해서 고려된 설계는 아니지만 제약 도메인 쪽에는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델링과 관련된 설계와 관련된 표준 아닌 표준들이 근자에 깔려 있고요. 그런 표준들을 준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규모의 인수합병이 일어나더라도 속도의 전쟁에서 지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설명드렸던 지식의 통합, 어떤 규정, 프로세스, 다큐먼트, 데이터. 사실 제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뭐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을 한다든지 할 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면은 포탈, 웹 서비스 회사에서 생각하는 퀄리티에 대한 관점과 이 제약 쪽에서 생각하는 퀄리티의 관점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제약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만큼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체크해가는 품질을 점검해가는 과정 자체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 자체가 레귤레이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지 실제 제약 업체에서 현업들이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융권 차세대도 해봤었는데 금융권보다 제약 회사 안에 있는 연구소 안에 조직도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 하나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허락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들은 잘 만들어서 잘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는 잘 만드는 것도 점검받아야 되고 잘 만든 것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뭐 임상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형화된 프로세스들을 지원을 할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스템은 그런 다양하게 바뀌는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쪽을 만들기도 조금 애매할 뿐더러 잘 모르거든요.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는 연구소도 이걸 만들 때 알아서 만든 건 아니에요. 저희도 뒤에 좀 히스토리가 나오겠지만 뭐 이런 도메인 비즈니스를 제약회사에 있지만 이런 내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어떤 제약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 이래서 이쪽 분야가 도전하기 힘든 분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 지금 깨닫고 있는 중에 공감 세미를 한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결론이란 정보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만들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업체의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약업체에서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R&D 분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든지 만드는 조직이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약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큼 이제 또 나머지 분야도 중요한 게약잘 만들고 나면 지금 한미약품 난리 났잖아요. 임상 실험 하다가 일탈이 발생을 해서 불법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실험하는 것 자체가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몇천억 단위의 액수가 약 하나 만들려고 투자가 되는데 그 R&D 잘 해서 실험 한번 잘못해서 회사에 완전 다음 먹거리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뭐 레귤레이션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과정들을 다 준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 또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입증을 할때 뭘로 하느냐? 모두가 알듯이 누가 잘못했냐라는 걸 추적하는 것은 문서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실험을 했고 이렇게 뭐 승인을 요청을 했고 누가 승인을 해줬고 누가 검토를 했으며 다 이게 문서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이제 그런 쪽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문서 하나 잘못 보내면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냥 서로 전화로 해서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내일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건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쪽을 관리를 하는 영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SOP라고 되어 있는데요. Standard Operation Process라고 표준 작업 지시서, 뭐 표준 작업 방법서,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공장에서 얘기하는 공장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약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어떤 생산하는 공장에는 이 표준 작업 방법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작업 방법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정의를 해요. 어떤 것까지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최초에 뭐 양식을 만들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업무를 하는 문서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는 문서의 틀이 되는 양식부터 어떻게 정의할 거다라는 정의를 시작을 하고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간단한 업무죠. 뭐 내가 내일 청소를 한다. 내가 내일 프린트기를 확인을 한다. 내가 내일 뭐 업무 보고를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BPM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서 퀄리티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저희 공장 쪽에서는 이제 SO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SOP에는 제약 도메인에서 이 어떤 약을 생산할 때 필요한 모든 품질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영역을 SO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OP를 관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약 도메인의 R&D 쪽의 밸류 체인인데 R&D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쪽과는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긴 하는데 뭐 상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약 쪽 프로젝트를 할때 가장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FDA라는 이 미국 식품안전처라는
거대한 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 뭐 소프트웨어를, 일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개발자들 아니면 현업들을 모여서 아,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라고 요구사항을 받고 요구사항을 같이 분석을 하고 결론을 짓고 뭐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같이 현업이랑 얘기하고 요구사항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실컷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서 누가 한마디 합니다. 어? 그거 FDA 규정에 안 맞는 것 같던데요? 라고 의문을 한번 던지면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이 돼요. FDA가 안 맞아? 그러면 서로 답도 못 주면서 이제 이 한마디에 모든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중간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아무도 결정을 안 해줘. FDA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뭔가 누군가가 메일을 잘못 뭐알수 없는 의미로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현업이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규정을 관리하는 뭐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저희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 아니면 FDA 규정을 관리하는 쪽에 담당자가 봤을 때, 이거 좀 문구가 애매한데요라고 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또 새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만들 때 밑에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임원이 아 이거 하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은 임원들도 의사결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국내는 이 FDA라는 승인을 제대로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 국내에서 제약사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이 총 4개밖에 안 됩니다. 총 4개고요. 신약이 3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제너릭 약이라고 하는데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뭐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약을 FDA 승인받은 거는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총 4개가 FDA 승인을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제약회사에서 FDA 승인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거대한 산을 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가 없고 설령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FDA 승인을 받은 그 도움을 준 분들은 다 외국에 있는 컨설턴트, 미국에 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아주 비싼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사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어떤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 회사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내부에 물어보면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FDA 승인을 받은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리가 없는 부분이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 쪽, 뭐 재미교포 아니면 미국 쪽 컨설팅 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뭐 자세하게 상세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걸림돌에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쪽에 도메인 개발을 하다 보면은 제약 쪽도 또큰 규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통계적인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 수치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위한 또큰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미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구 개발을 잘하더라도 한미약품처럼 임상 실험하다가 거짓말이 밝혀지면 끝인 거거든요. 서브미션 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제출을 해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리하는 조직들이 아주 잘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서브미션을 받을 때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연구 조직의 그런 투명성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약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약의 품질을 관리하느냐, 퀄리티를 관리하는 영역에 대한 또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퀄리티 쪽, 매뉴팩처링에 관련된 퀄리티 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요구사항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조직 구성도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R&D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유형의 ECM 컨텐츠를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손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볼래라고 물어보더라도 못합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복잡한 수준의 관리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녹아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한 제약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업무가 있고 부서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모든 프로세스는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은 약 하나로 통합이 돼요. 이약 하나가 나왔을 때 공장에서 약이 딱 하나 나왔을 때뭐 가령 비아그라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비아그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선행되어 있던 모든 산출물들이 다 통합이 돼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러 개 있는데요. 비아그라가 이렇게 콘텐츠라는 개념을 하나, 약이 하나 딱 생산이 됐어요. 이거를 쫙 잡아당겼을 때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수많은 이 약을 개발하면서 들어가 있던 콘텐츠들이 다 보여야 되는 거죠. 다 보인다라는 말은 비아그라를 FDA에서 심사하러 왔을 때, 자, 니들이 비아그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오디트 트레일 할수 있도록 이제 FDA 심사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저희는 아주 일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한국말로 하면 컴플라이언스는 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디테일한 업무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FDA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FDA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FDA 굉장히 까다로운 미국의 어떤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높은 수준의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광고를 하더라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어떤 식품이라든지 약이면 믿을 만하다라고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믿을 만하다라는 걸 지원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이 쭉 나오게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SI 하듯이 요구사항 바로 듣고, 이번에 이거 넣고, 다음에 이거 넣고, 뭐 예전에 썼던 거 이거 좀 붙이고, 이렇게는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규정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패키지가 나와야지만 그 규정이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약 쪽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대부분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모듈 하나당, 제약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하나당 뭐한 10억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게 몇십 개 정도 들어가야지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이 컴플라이언스를 컨텐츠, 그러니까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처리하는 컨텐츠 엔진과 그 엔진을 UI로 보여주는 뭐 EDMS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약 회사에서 매뉴팩처링에 쓰는 퀄리티 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에요. 크게 봤을 때 당연히 ERP가 있어야 되고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용어들의 이런 시스템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첫 번째 다 추구하는 바는 FDA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GMP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약을 사게 되면, 일반 약이 아니라 뭐 건강식품이라도 사게 되면은 군 매뉴팩처드 프로덕트라는 그 GMP 그 용어가 찍혀 있는, 약어가 찍혀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이런 시스템들이 다 컴플라이언스 개념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부서에서 쓰는, 그러니까 일반 재무회계 부서에서 헤드쿼터에서 쓰는 SAP ERP랑 공장 내부에서 쓰는 ERP랑 모듈 안에 구성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SAP와 또 공장 내부에 있는 SAP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QMS든지 실험을 관리하는 실험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다 규정을 다 포함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R&D 쪽인데 R&D 쪽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국내 상황은 IT 서비스 업체가 사실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IT 서비스 수준으로도 프로젝트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IT 서비스라 함은 프로젝트를 했으면 제품은 아니지만 어셋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약 도메인에 대한 어셋을 정확하게 그동안 프로젝트 했던 어셋을 가지고 있고, 그 어셋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날리지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컨설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제대로 된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뭐 LG CNS나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SDS 같은 경우에 제약 쪽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냥 SI 개념으로 프리랜서 우 뽑아서 그냥 현업 요구사항 들어서 하고 끝! 업그레이드 없이 다 그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뭐이 시장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외산 벤더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고요. 거의가 아니라 뭐다 점령을 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벤더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잘돼 있어요. 와, 그래,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컨피그레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다. 패키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딜리버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납품할 때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고, 고객들한테 이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 매뉴얼만 봐도 너무 잘돼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 파트너들이 기술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도메인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딜리버리만 하는 입장에서 그 매뉴얼을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외국 제품의 딜리버리용 매뉴얼을 봤을 때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국내 파트너들이 해외 벤더 제품을 가지고 국내 딜리버리를 할때 그걸 개발 영역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컨피그레이션 영역이거든요. 근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함은 요즘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EMC 같은 경우에 컨피그레이션 영역이 EMC에서 제공한 어떤 화면이 있어요. 이런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화면 구성이 100% 다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 텍스트들이 100% 다 REST API로 그냥 구성이 돼요. 그냥 XML로 컨피그레이션 하면은 텍스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니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도 나오고, BPM의 워크플로우도 정의를 하고,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비스 기반으로 제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뉴얼만 봐도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걸 국내 벤더 자체에서도 컨트롤을 못할 뿐더러, 벤더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더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직접 제가 겪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현업들은 답답해도, 벤더들이 배짱을 부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저희 회사가 올 초에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특정 벤더의 파트너가 와서 파트너 딜리버리하는 업체가 와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연구 개발 이사가 앉아 있는데 혼을 냈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업체 대표가 와가지고 고객이 돈을 주는 고객의 임원을 혼을 냈어요. 그런 요구사항을 왜 얘기하냐고 우리한테. 그런 그 정도의 상황인데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다른 제약회사에 또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일하대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FDA나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외국에서 미국에서밖에 안 파니까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FDA 승인을 받았어요. 제네릭이 왜 힘드냐면 정말 광범위하게 쓰니까 케이스가 많을수록 욕을 더 먹게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만큼 더 안정적인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네릭으로 첫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저희 회사 내부에는 누가 이걸 지원했는지 잘 모릅니다. 예, 심지어 퀄리티를 관리하는 연구소 내부의 키맨과 뭐 공장 쪽의 키맨들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미국의 누군가가 해줬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새로운 신약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의 규정 자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FDA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을 짓자라는 게 목표이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 기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 스택들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기술이 뭐냐. 사실은 원래 뭐 전체 다 풀스택으로 벤더 걸 살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 우리가 또할수 있는 일이 있어서 해왔던 일이고 해서 이제 제약 쪽의 프로세스를 또 패키지화하는 작업을 하기로 올 초에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 콘텐츠를 관리하는 도메인 네,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하는데요. 국내 그 EDMS, 그러니까 국산형 EDMS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 EDMS를 하는 업체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저희 말고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M&A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다국적 기업의 M&A가 발생을 했을 때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콘텐츠, 자산, 지식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려면 미리 콘텐츠에 대한 모델링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콘텐츠 모델링을 정의를 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컨셉이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매니지먼트 E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는 EDMS 업체는 있어도 ECM 업체는 없습니다. 이 ECM이 있어야지만 사실 지금 얘기하는,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접근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SAP든 뭐 IBM이든 외국 벤더들이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 개념은 다 이런 모델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여와서 그 모델링 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로 모아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에서는 B2C밖에 못해요, 지금. B2C. 그러니까 포탈이나 웹서비스 개념으로 그냥 소셜 같은 그런 데이터들만 분석을 할 수가 있지, 미국처럼 B2B 안에서의 혁신 과제들을 도출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이런 빅데이터 어떤 분석을 위한 TFT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B2C는 저희는 B2B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B2C의 사례는 B2B 상황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분석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하는 알고리즘 자체도 B2B와 B2C 영역은 완전히 별개고 경험도 별개인 상황인데요. 외국 벤더들을 불러가지고 소개를 받고 어떤 베스트 케이스가 있냐라고 확인을 받아도 뭐 벤더 뭐 미국에서 와서 뭐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국내에서는 다두손두 발을 다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 본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B2B 기업들이 요즘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뭐 제일 편한 건 로그인데 사실 로그는 돈이 되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그 로그 모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실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의 미래 가치는 구글은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데 데이터로 다시 다음 세대에 조 단위 돈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조 단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빅데이터 국내에서 해봤자 뭐 내부적으로 10억 개선했습니다. 뭐 30억 정도 좋아지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로그밖에 못 모으니까요. 아니면 소셜에 있는 데이터밖에 못 모으니까요. 근데 이 콘텐츠 자체에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대규모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또 다른 예를 설명을 드리면 그 국내 이 쇼핑몰들 뭐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쿠팡이나 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소셜 쇼핑몰 업체들이 타오바오, 알리나 아니면 아마존처럼 전체 상품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DB로만 만들어 놨거든요. 상품 자체에 대한 콘텐츠 모델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DB 안에 박아 놓은 거지, 그거 자체, 상품 자체에 어떤 상품에 필요한 오브젝트 모델링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하는 작업이 아마존 개발자들 데리고 와서 아마존에 있는 상품 모델링 하는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든 모델링들이 이제 ECM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한 9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9조 정도의 시장이고 실제 외국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대부분 뭐 3, 4년 내에 한 50조 정도로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왜냐? 요즘 워낙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제대로 모델링하는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를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기반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분야는 레귤레이션, 이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준수할 수 있는 어떤 도메인을 소프트웨어에다가 도메인 지식을 소프트웨어에다가 깔아 넣어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오딧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간단하게 GMP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FDA이고 21 CFR Part 11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건 아닌데요. FDA에서 규정하는 제약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필요한 보안 가이드를 규정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약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항상 이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이런 CSV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리인데요. 형식적인 감리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형식적인 감리는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오는 모든 산출물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 회사들은 한미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이 공장의 품질 관리하는 문서들을 수기로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관리한다는 말은 엑셀로 만들어서 엑셀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돌려보고 사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업무가 상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실사를 받고 뭐 심사를 받고 규정에 대한 통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런 정책 어떤 방법사, SOP 같은 것들을 다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서 사람이 만나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에 들어가 있는 뭐 문서를 만들면서 문서에 필요한 어떤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 과정에 나오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들이 예전에 1.0 버전이었는데 지금 2.0 버전으로 바뀌어서 1.0 버전은 철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전의 이력을 찾아보려면 이 문서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10년 전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느냐를 찾아보려면 다 저장을 하거든요. 제약 쪽은 다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그 문서를 열어보면은 포스트잇으로 누가 이런 검토 의견을 줘서 뭐 이렇게 문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오디트 트레일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다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서 하나 바꾸는데 두 달, 2개월에 3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문서 보내서 서로 합의하에 바꾸면 되는 건데 다 그게 이제 사람을 만나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다르면 또 공장별로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같은 규정을 담은 문서 제목의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실행하는 방법에 들어가 있는 어떤 또 관련된 백그라운드 의사결정 정보라든지 예전의 이력은 어땠는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버전별로 다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런데 그걸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고자 저희가 지금 ECM 제품으로 컨버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넘어갈고요. 그래서 ECM 제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타 모델링에 대한 표준을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CMI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기종 간의 컨텐츠 통합을 위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어떻게 보내고 문서의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고 문서의 뭐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통합적인 이기종 간의 컨텐츠, 문서가 아니라 컨텐츠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런 규정을 지켜서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이제 DIA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것은 프로토콜에 대한 규정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CMIS라는 걸 가지고 프로토콜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요. 그럼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은 어떤 상세한 업무 모델링을 가질 것이냐. 이런 모델링을 또 제약 쪽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또 정의를 해놓습니다. 왜 정의를 해놓느냐. 그 업체들이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 다국적 업체들도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문서 모델링을 해서 과거의 이력도 관리를 하고 이 제품, 약의 안정성을 보장을 한다라는 것을 점검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다 달아놓은 거죠. 그러면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어떤 콘텐츠들, 가령 문서라고 명명한다라고 하면 그 문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 속성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속성들이 제약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성들 굉장히 다양한 에스펙트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속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AOP 개념으로 그러니까 품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도메인별로 필요한 상황별로 필요한 이벤트별로 필요한 정의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속성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콘텐츠에 대한 객체 모델링이거든요. RDBMS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CS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 때 점검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콘텐츠를 만들 때 현실에 있는 내용을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경우에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보면은 RDBMS를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다 오브젝트 오리엔트가 아니라 컨텐츠 오리엔티드하게 컨텐츠의 실제 리얼 모습을 모델링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어떤 최상위 문서가 있고 그 문서의 속성을 상속받는 문서가 있고 이 문서에 따라서 문서 분류가 일어나고요. 이런 특정 하위 문서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문서는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정의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델링을 DB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 모델이 나오는데 과거의 방식은 RDBMS로 관계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이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콘텐츠를 관리하는 메타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설계를, 엔진 설계를 해서 그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측면들, 아니면 타입들, 이런 것들을 미리 디파인을 해놓고 그 디파인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의를 해가면서 화면을 만들고 비즈니스 로직을 녹이는 것이 요즘 이제 제품들의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하는 포탈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적용을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빨리 만들어서 화면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약과 같은 도메인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적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모든 콘텐츠에 다 메타데이터로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RDBMS로 이런 걸 설계를 한다? 매우 난해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간단히 이제 오브젝트 모델링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하는데 뭐 문서의 어떤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어떻게 할당할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의 상속 구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콘텐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워크플로우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는 저희가 어떤 엔진을 써서 만든다는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어떤 모델로 만들어지고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을 정의할 수 있는 디파인된 UI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UI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별도의 리소스 번들로 만들어서 워크플로우 BPM 엔진을 태우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미리 디파인 되어서 정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될 테고요. 그래서 디파인한 내용을 올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뭐 상세하게는 안 보일 텐데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미리 디파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 RDBMS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 개념으로 프리디파이닝해서 디파이닝한 내용들을 콘텐츠 모델링하고 실제 돌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BPM 엔진에다가 저희가 디파인한 내용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XML로 디파인한 내용들이 화면에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속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레귤레이션들이 반영이 돼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일일이 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정의를 하고 디파인을 해서 시스템에 넣으면 자동화로 컨피규레이션이 돼서 화면으로 나오는 형태.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회사에 팔 때도 저희는 이런 디파인되는 영역만 뭐 저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파트너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면은 원하시는 화면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체에서 개발을 제약 도메인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디테일한 내용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